네트를 넘어온 셔틀콕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윙의 동작과 타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배드민턴의 기본적인 스윙 동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헤드 스윙은 셔틀콕을 머리 위에서 타격하는 방법을 말하며 오른발을 중심으로 스윙을 하며 왼발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킵니다. 오버헤드 스윙은 라켓을 앞으로 스윙하기 전에 라켓을 뒤로 빼는 스트로크의 준비 단계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팔 전체를 뒤로 돌려 바닥과 수직으로 힘있게 타격하는 방법과 팔꿈치를 몸의 뒤쪽, 어깨선 아래로 빼고 타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버스윙으로 스트로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클리어, 스매싱, 드롭이 있습니다. 클리어는 배드민턴의 가장 기본적인 타법으로 상대편 코트의 깊숙한 라인까지 셔틀콕이 날아가게 만드는 타격법입니다. 머리 바로 위보다는 약간 전방에서 공을 쳐내야 합니다. 스매싱은 머리 위에 높은 위치에서 빠른 스피드로 상대방 코트로 셔틀콕을 때리는 가장 공격적인 기술로 라켓을 수직에서 수평으로 내려칩니다. 전방에서 셔틀콕을 포착해 타격 시 손목의 스냅을 활용해 내리칩니다. 드롭은 상대편의 공을 네트 앞에 떨어뜨리는 타격 방법입니다. 타격 시 순간적으로 손목의 힘을 빼듯이 가볍게 칩니다. 중심을 왼발에서 오른발로 옮기면서 스윙 시 최대한 힘을 빼 가볍게 공을 쳐냅니다. 백클리어 스윙은 공이 몸 좌측으로 날아올 때 오버헤드 스윙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스윙입니다. 그립은 30도에서 45도 정도로 돌려잡습니다. 왼발을 축으로 재빨리 오른발을 좌측으로 향하게 한 다음 힘을 실어 전진하면서 왼쪽 어깨 쪽으로 라켓을 높이 올려 타격합니다.
타점은 어깨 위가 돼야 하며 팔꿈치를 펴면서 백핸드 스냅을 이용해 타구합니다.